시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는 그걸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손을 잡고 놓은 이 둥글게 둥글게 가라앉아 숨을 쉴 수가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넌 그걸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같이 듣던 음원이 영화가 침대가 새로운 세계 만든 거야. 잊지는 않을 거야. 날 이것으로 널 이것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야. 날 거짓으로 널 원상으로 이 떠난 무게가 감추리는 내 꿈처럼 너와 함께였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사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는 그걸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요즘 들어서 뭔가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팀으로 활동 안 하고 혼자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밴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는 사실 돈이 좀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밴드라고 한 명인 저보다 배를 다섯 배나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나누다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되게 좀 두렵더라고요.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일단 혼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팀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혼자서 하는, 그러니까 팀이 혼자 하는 걸못 쫓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오래 뭔가를 맞추고 있다는 건, 내가 모르는 또 새로운 세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